이제 뒤에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한번 보실까요? 총 다 해서 4개가 나올 건데, 여기 부동산 거래신고만큼은 2개. 자, 2개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신고 대상물이 뭔가, 신고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시험 문제, 여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신고 방법. 작년도에도, 그쪽에도 역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접수하냐고 그런 소리가 또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냐, 용어는 너무 간단하니까 아예 여기만큼은 안 넣을 정도로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 대상물, 여긴 정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 신고하는데 안 하는 거 네, 생각하시고 안 하시면 500만 원 약과태료 바로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매도 매수인 쪽이 아니라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바로 과태료 바로 얻어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1번은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로 많이 나누는 게, 자, 먼저 지금 현재 매매 계약은 현재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이 현재 있는 거, 그걸 신고하세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공급 그랬죠. 공급. 만들어서 받는다. 공급 계약. 저 끝에 보시면 공급이 있을 겁니다. 거기 공급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첫 번째는 매매. 지금 현재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것을 매매하는 것. 가장 확실한 게 바로 1번일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직은 아니고요. 만들어서 준대. 공급받는 것도,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법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신고하는 것은 그냥 네 개 모두 다 답이었습니다. 이제 아닌 법도 나올 거예요. 건축법 없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법이 또 나올 겁니다. 공법에 보면 그냥 법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 법에서 하나 딱 추려다가 이것도 신고하냐고 막 나올 겁니다. 그입니다. 뭐 농지법은 말이 안 될 거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건 지위입니다. 지위. 요 놈은 그냥 아예 그냥 현재 없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인데 뭘 다 밀어버리고 다시 뭘 받는다. 그런 걸 바로 지위라고 합니다. 지위. 여기서 세 번째는 지위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실까요? 첫 번째는 매매고. 그냥 1번에 그냥 매매를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는데 두 번째는 공급. 만들어서 받는데 공급.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아직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지위. 자, 지위에 매매계약.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니은본을 잠깐 봐도 관리처분 아예 그냥 다 밀어버리고 따끈따끈한 헌집 주고 새 집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위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자, 니은본 귀신 나올 집을 저 빈집입니다. 집이 비어갖고 귀신 나올 집을 사업을 시행해서 아주 천지개벽할 겁니다. 우리 집이 정말 저런가 그럴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받는 지위의 매매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동산, 여기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합니다. 토지하고 건축물의 매매계약. 자, 첫 번째 신고하세요. 토지 건물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중개대상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한다 안 한다? 그거 누가 투기하나요? 돈 있으면 나무 사볼까? 이상한 취미 없는 이상 아예 나무 사볼까?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이제 부동산 매매계약 옆에다가 임목 X, 공장재단, 광업재단 X. 또는 중개대상물이라고 안 했습니다. 정말 중개대상물이면 중개대상물에 거래신고 그랬을 겁니다. 아니요.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 돈 있으면 땅 사고 집 살라고 하지 못 나무 살라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수십억, 수백억도 갈 건데 그런 것들은 아주 엄두도 안 낼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매매계약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법을 한번 잘 보실까? 법을 바로 잘 보셔야 되는데 법이 있었나 없었나 입니다. 딱 8개 나올 겁니다. 먼저 택지 개발 촉진법. 땅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도 땅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택지 개발 촉진법. 저 택지 보자마자 땅 이런 것들은 신고하십시오 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법 입니다. 주택법. 건축법은 내 집 한 개인데 주택법은 만원, 호수가 만원. 자, 주택법 입니다. 주택법으로도 집을 공급받잖아요. 여기도 신고해.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여기도 신고 대상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요 세 번째는 공공주택특별법 이런 거 있으면 있었나 없었나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전들이 잘 알겠죠. 우리가 배우니까 이제 알아. 도시개발법 환지이익입니다. 이것도 땅 밀어버리고 만든 반듯한 환지를 받아. 땅 받잖아. 그러니까 신고해. 그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도 당연히 알겠죠. 아파트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으면 뭐해라? 신고해라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입주권 받을 건데 분양권 받을 건데 신고해야 되는구나 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작년도부터 들어왔고 이제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나왔고 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볼까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자, 문장은 안 바꿨는데 빈집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저것도 맞아 겁니다. 집이 비었는데 그걸 수리를 해서 받는다. 이것도 뭐해라? 신고해라 그입니다. 집 다시 받잖아 그입니다. 정비해서 그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실까요? 산업 입지 및 개발. 네, 관한 법률을 보통은 공장 같은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거 공법에도 자꾸 요 법률은 등장할 겁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바로 자, 법도 여기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저 공공주택하고 산업 입지 이런 놈들은 꼭 밑줄 한번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있으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여러분 상가입니다. 저기 건축물은 주택 자체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냥 건축물 그런 거 보니까 받나봐 집입니다. 근데 여기 집은 상가지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상가만. 상가만. 그런 내용은 안 물어보는데 여덟 번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딱 세 개가 다. 누가 봐도 세 개가 유명합니다. 저 공공주택특별법. 그다음에 저 산업입지하고 건축물. 빈집 그건 알 것 같고. 여놈이 예전에 가로주택 사업이었는데 우리 정비법에서 사업이 세 개를 줄고 요놈 법이 아예 따로 갔다는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옛날에는 8개 사업이나 있었습니다. 6개나 있었습니다. 야,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많이 어렵지 않죠. 근데 건축법 이러면 안 됩니다. 건축법으로 무슨 부동산을 공급받는다? 아니요. 그거 그냥 보존 등기 할 거지.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8개 보시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지위. 지위라고 보실까요? 지위. 그리고 자, 기업번에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럼 이제 기업번에서는 그 2번. 그 8개에 해당되는 그 법으로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 아까는 그냥 공급이었었고요. 네, 공급받는 자로 뭐가 됐다고요? 선정. 선정이 됐대요, 여기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사업을 하긴 할 건데, 아예 가봐도 집 자체 흔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정된 지위. 여기도 뭐해라? 신고해라, 여기입니다. 여기는 한 사업이 한 2, 3년 지난 후에 받긴 할 건데, 하여튼 여기도 뭐해라? 신고해라,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요 이제 시기를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안 바꿔봤는데 정비법에다가 도심의 주관계 정비법에다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요건 정말 꼭 다시 한번 주의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요건 꼭 바꿔볼 만합니다. 자, 시기를 잘못 알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은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그게 언제입니까? 관리처분. 관리처분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바로 인가. 여기다 이제 사업시행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꼭 사업액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 말고계입니다. 동호수 지정받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인가하다. 자, 주의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옆에 이제 빈집. 자, 빈집입니다. 여기는 집을 밀어버린 게 아니라 집을 그냥 정비만, 수리만 좀 한다는 겁니다. 게임들. 자, 빈집이. 그러면 사업을 누가 하나. 여기서 이제 바로, 자, 여기는 새 집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 헌집 주고 새 집 받는 게 정비법이고, 여기는 집을 좀 정비를 해서 게임입니다. 귀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정비하는 게 바로 빈집이.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뭐라고요? 특례법. 기원하셔야 됩니다. 아, 거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시행 계획의 인과. 누가 공사한대요? 그거 딱 정해지면 새 집 받네. 이런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옹뚱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에다가 사업시행인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뭐라고요? 거기다 관리처분.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엉뚱한 소리가 됩니다. 너무 엉뚱한 소리가 되니까 여기는 니은번. 특히 이제 한번 두 개 나란히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두 개가 다 관리처분 이래도 X. 뭐 두 개가 다 사업시행인가 그러면 더 X입니다. 요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것만 한번 참고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뭐 요 과정도 그 다음에 뭐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안전진단 실시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동영상에도 많이 찍어봤고 했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다시 한번 그건 완전히 공법용이니까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 하여 우리 법령에서는 관리처분이요 사업시행인가요 요것만 이제 잘 구분을 해놓으시면 되고 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세 번째 신고무자 보실까요? 신고무자 여기 이제 직거래는 이제 개업을 안 끼고 그냥 친구들 사이에 네 집 팔고 내 집 살고 우리 둘이 그냥 계약 쓰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둘이 오세요, 둘이 신고하세요 이제 이럴 겁니다. 자, 먼저 계약 체결부터 얼마나 왔습니까? 60일. 잔금이 아닙니다. 야, 여기는 얼마라고요? 계약 체결하자마자 60일.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다고 해제 등의 신고가 따로 있고 거기입니다. 출삭방정 떨더니 없어졌다 신고도 따로 있네. 견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60일 이내에.
뭐 잔금 그런 액수라고 했습니다. 자, 계약 체결에다가 잔금 액수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60일. 이런 숫자 또 바꾼지 보셔야 됩니다. 30일 그러면 X. 30일이었다가 60일을 좀 늘렸습니다. 원래 처음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30일 이내였습니다. 네, 여기는 얼마다? 60일. 그리고 2월 그래도 안 되겠죠. 2월에 정말 걸리면 28일밖에 없고 입니다. 그리고 7, 8월을 걸리면은 2월은 62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 안 되니까 하루하루 뭘 세겠다? 날짜를 세겠다. 가장 마지막 날이 딱 60일이 일요일, 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는 신고해야겠습니다. 왜? 시군구청 가봐도 문을 안 열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신고관청이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뒤에 문장도 보시고, 근데 일방 당사자가 국가입니다. 국가면 개인이 신고할까요? 국가가 신고할까요? 그입니다. 우리 편에 졌네? 그 얘기입니다. 뒤에 보실까요? 다만, 거래당사 중 일방 누구였을 때 국가 등이면 누가 신고하라고 했습니까? 국가 등. 여기 이제 개인이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 말고 누구라고요? 국가가입니다. 개인은 못 믿겠다. 국가가 신고하겠다. 그입니다. 뭐 정말 우리 편에서 졌네.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일방이다. 그럼 국가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가만 놔두세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한 사람이 신고를 뭐 한다고요? 거부할 경우는 원래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 자, 둘이 손잡고 못 가겠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한 사람이 거부했을 때 한 사람도 신고 안 하면 둘 다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으니까 어찌해야 된다? 가서 혼자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저 60일 넘어가자마자 둘 다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신고할 수 있다. 뭐 신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가능해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저거 맨날 뭐 있다를 없다 이렇게도 바꾸니까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단독으로 신고하면 이제 서류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런 건 좀 중요해 보이는데 거의 시험 문제 안 내봤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자, 부동산 거래가 뭐에다가 신고서에다가 매매가서 이런 거 전부 안 합니다. 거기다 쓰니까 그 내용을 거기다 다 채우니까 신고서 안에 있으니까 계약서 필요 없어. 그럽니다.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신고를 하니까 한 사람 안 온대. 그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홍길동이만 이몽룡이 안 오니까 그입니다. 옆에 이제 77페이지 보실까요? 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나서 자, 바로 상대방이 자, 신고를 거부하는 뭐 사유. 그죠? 사유서. 사유서는 서식도 없는데 그러면 사유서 만들어가가지고 매도인 누구고 매수인 누구고 무슨 사연 때문에 혼자 왔다고 세종시장님 받아라 날짜 쓰고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식 그냥 아주 안 가지고 가도 A4 용지 주면서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알려줄 겁니다. 사유서와 그리고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거리 가서 원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왔죠. 안 온 사람 좀 보자고 정말 사인이라도 도장이라도 찍었는지 자, 거래계약서 뭐를요?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관청에다 모여라 제출해야 된다. 뭐 뒤에는 그냥 간단하고요. 자, 담당 공무원 사유서하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을 반드시 해라 라고 해놨습니다. 할 수 있다 말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우리 개업공인주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은 이제 매도 매수인 쏙 빠진다 그입니다. 옆에 이제 개업공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그러니까 여기는 개업이 매도 매수인 그런 말이 안 되겠죠. 개업공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 경우에 공동으로 중개하면 또 옆집하고 같이 했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개업공사가 공동으로 가위바위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 나도 이제 사인했으니까 너도 사인해라. 공인증서 가지고 바로 사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입니다. 그냥 공인증서 비밀번호 치면은 동의를 받은 걸로 나중에 서명 날인한 걸로 보고 그입니다. 그다음 아래 보실까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 건축청장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체 없이 저거 옛날 다 즉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고입니다. 숨 넘어가겠다 즉시. 즉시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신고관청, 신고필증을 누구한테, 신고인한테 지체 없이, 여기 지체 없이 한번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즉시 X. 즉시라고 했었다가 죄다 바꿔놨습니다. 근데 언제 바꿨는지 모를 정도로 며느리도 모르게 조용히 바꿔놨습니다. 하다 지금은 즉시가 아니다라고 숨 넘어가니까 지체 없이입니다. 우리 볼일 보고 나와서 줄게. 근데 여기도 바로 줄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괜히 또 사무소 와가지고 다시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왔다 갔다 아주 정신 없을 겁니다. 지체 없이 거의 즉시나 다름없이 교부해 주니까 거기 가만 계세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한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신고사항 보실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언제 이사 갈 거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요? 그 두 개는 전적이 아니역입니다. 우리 세종시 같으면 여기 다 걸려. 주시기 바랍니다. 6번, 7번은 주택법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우리 세종시도 투기과열지구에 다 묶어 있습니다. 투기과열, 투기가 엄청 뜨겁다는 투기과열지구, 저기 주택법에서 봤잖아요. 그 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검색해보시면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투기과열지구 해서 검색해보면 나와요. 국토교통부 가면 나와요. 자,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 가격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완전 지뢰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3억. 이것도 원래 6억이었었다가 예전에 잠시 있었을 때는 6억이었는데 웬만하면 다 걸리게 하려고 뭐라고 했나요? 3억. 그리고 초과라고 안 했습니다. 초과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3억 이상. 그러면 3억도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갑자기 3억이 나오면은 이상이 좀 문장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이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3억도 들어가. 그죠? 초과라고 했으면 안 들어갔을 건데 들어가. 웬만하면 다 걸리게 하려고 3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으로서. 그리고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여기는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다 국가면은 아예 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 앞에도 꼭 별표 여기 두 개 정도는 꼭 해놓으실까요? 정말 신고사항은 해서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신고사항은 하셔야 됩니다. 공법 있냐 없냐, 권리관계 있냐 없냐, 권리 이전의 내용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거래 당사자, 당연하겠죠. 누가, 그리고 매도 매수인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신고해줘야 되겠죠. 누가 사고 누가 팔았니, 이거 당연할 거고요. 자, 한 번 정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계약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보시라고요. 언제라고요? 뭐 10% 바꿨지, 30, 50 바꿨지, 나머지 잔금 바꿨지, 돈은 안 궁금해. 근데 언제 받을 거냐고, 언제 줄 거냐고, 그게입니다. 자, 두 번째, 계약 체결일계입니다. 정말 계약금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도금, 그게 아니라 중도금 뭐라고 했나요? 지급일. 그 다음에 잔금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잔금 지급일계입니다. 정말 돈 아니다. 특히 정말 저 계약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계약 체결일계입니다. 자, 2번 옆에다가 잔금 지급을 옆에다가 계약금 X, 계약금 말고 계약 체결 날짜, 10% 받은 날짜, 날짜가 궁금하지 돈 안 궁금하다니까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너무 당연하겠죠. 소재지, 지번, 그리고 지목,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세종시 나송동 뭔 땅 어디 있는 거요? 이런 거 뭐 당연히 세종시장님이 궁금해할 거고요. 그다음에 4번 이제 종류, 저 뒤에다가 이제 같이 붙여놔도 되는데 조금 좀 독특하니까 그냥 4번 따로 뗐을 뿐입니다. 부동산 등의 뭐라고요? 종류, 그죠? 땅이요, 건물이요, 건물도 상가요, 아니면 주택이요, 주택도 아파트요, 연립이요, 종류도 엄청 다양하죠. 그러니까 종류도 따로 뭐해라, 신고해라. 그 다음에 5번 세종시장님 제일 관심 있어야 할 뭐 돈, 바로 실제 거래 가격. 그래야 이제 세금도 들어오고 공공기관도 좋고 게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 그리고 또 예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요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가 투기 과열지구다. 금액이 3억 이상이다 라고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그래서 따로 이제 서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고서 말고 그 서식이 하나 따로 있으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요? 이사 언제 갈 거요? 본 직접 갈 거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요? 아주 조목조목 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뭐라고요? 자금의 조달계.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대출을 받을 거냐고, 아니면 적금을 깰 거냐고, 주식을 팔 거냐고, 사채, 막 거기 막 사채도 나옵니다. 사채를 빌려서 쓸 거냐고, 막 이런 것들 막 나옵니다. 여덟 번째 볼까요? 예정 입주 시기입니다. 입주할지의 여부, 본인이 옆에 입주 예정 시기, 자금 조달하고 입주 예정, 하다 입주 시기, 이런 거를 다 신고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두 개 묶어다가 투기 과열 3억 이상, 그거를 꼭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조건, 이놈 조건은 어디니 다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9개도 조교할 때 나오고, 그리고 저기 금융계약서 당모가지 계대거래 할 때도 나옵니다. 중이 좋아한다 하고 있을 때 그 조가 여기 조건입니다. 조건이나 계약, 그러니까 1차에서도 조건 계약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 조건이나 계약,
계약서 쓸 때 막 조건 많이 달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없어질 수도 있어. 좀 불안불안해. 조건 성취 때문에. 그 소리입니다. 대출 안 나오면 없던 걸로. 농지증 안 나오면 없던 걸로. 이러니까 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 성취 때문에. 정기 조건이니까. 그입니다. 조건에, 자, 조건 또는 기한.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만약에 이제 직접 거리면 아홉 번째는 없겠죠. 그냥 매도 매수인 둘이 알아서 했고, 중개사무소는 안 갔으니까. 아홉 번째,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자, 아랜드 개업 공인주사 인적사항하고 중개사무소의 상호나, 그리고 전화번호나, 그리고 뭐라고요? 소재지. 이런 거 뭐 해라? 신고를 해라. 신고해라. 그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신고를 안 하는 것들, 신고 안 하는 것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신고 안 하는 것들. 자, 먼저, 자,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었던 거, 첫 번째, 권리. 자, 권리, 여기는 이전의 내용.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요 놈이 아마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은, 자, 금방 보셨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있다, 없다? 이제 없다. 근데 꼭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권리가 넘어갔냐고, 무슨 권리가 넘어갔냐고. 왜냐하면 거래계약서에 나옵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계약서에 권리 이전의 내용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게 매매 하나잖아요. 매매 하나. 근데 서준 시장님이 매매 하나인데 뭔 권리가 넘어갔니? 서준 시장님 무슨 바보입니까? 매매라는 권리 하나밖에 없는데 뭔 권리가 넘어가냐고. 이러면 정말 서준 시장님 바보 그럴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권리는 매매, 아까 그래서 매매계약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매매 하나니까 권리 전의 내용은 그럼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거래계약서, 거래 다양하잖아요. 이게 지상권이지, 지역권이지, 저당권인지 아니면 매매인지 아주 다양하잖아요. 담보가등기인지 이러니까 거래계약서에는 뭔 권리가 넘어가냐고 라고 해서 거래가 다양하니까 임대차인지 주택인지 아니면 전세인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거기는 거래계약서에 나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신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거기다 이제 요 권리관계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두 개가 좀 어려웠습니다. 권리관계. 권리관계 이것도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요놈은 또 확인설명회 가면 나옵니다. 확인설명. 확인설명. 설명을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해야 되는데 권리관계 설명하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매수인이 떠안고 가니까 권리관계가 어쩌냐고. 근데 세종시장님 무슨 그 사람이 무슨 사십니까? 그죠? 사는 것도 아닌데 뭔 권리관계? 그죠? 권리관계 뭐 관심 있나요? 권리관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인 설명하면 나오지. 그리고 거래계약서도 안 나옵니다. 권리관계는 이런 것들은 신고 안 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게 세 번째 공법상 이용자입니다. 공법상, 이놈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약서에 없다. 맨날 나오고 확인 설명은 있었는데, 그입니다. 공법상 이용자, 그리고 거래규제. 근데 세종시장님이 공법상 이용자를, 그리고 거래규제를 관심있어 하실까요? 아니죠, 그입니다. 거래규제. 뭐, 세종시장 무슨 땅을 개발하실 겁니까? 이용자니나 거래규제는 이런 것들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금방 박스에서 봤잖아요. 안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일곱 개인데 두 개가 더 늘어 투기 과열이며 그러면은 아홉 개 그 박스에 봐봐. 없습니다. 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이용자 거래규제는 정말 거래계약서도 없고 그냥 확인 설명에서 나옵니다. 확인 설명. 여기는 확인에다가 설명, 매수인 설명 들을 때 매수는 개발할 거니까 확인 설명에만 나오지 다른 거는 안 나와. 정말 다른 것들은 아예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신고사항에 거래 예정 그러면 안 되겠죠. 거래 예정, 거래 가격, 거래 예정 가격 그러면 안 됩니다. 거래 예정 말고 거래 예정 가격 이런 것들은 저기 확인 설명이나 아니면 전속중개계약서 그런 쪽에 나와도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그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금 나올까요? 세금 안 나오죠. 뭐 수도등의 상태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를 신고하라고 할까입니다. 세종시장님 더 잘하라고 합니다. 저기 시군구청에 가면은 뭐 세정과 있을 겁니다. 거기서 취득세 내라 해서 취득 관련된 조세 신고하라고 절대 안 해요. 국가가 더 잘하라요. 그입니다. 수도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 그런 것도 아예 신고사항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확인 설명에 있거나 거래 계약서 있거나 꼭 그런 놈 추려다가 신고하냐고 이런 차이점을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요거 정말 아주 자주 냈었습니다. 신고사항 그것도 냈었고 문장으로 최근에 문장에도 공법상 이용자 거래계약서 신고한다 라고 했는데 왜 틀렸냐고 그런 문제가 28일인가 최근에 정말 나왔었다는 겁니다. 요것도 진작 냈었고 아주 그냥 여러 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도 정말 자주 나오니까 두 개가 나올 건데 여기가 자주 나와요.
신고할 것도 모르면 어떡할 거요? 세종시장님한테 바빠 죽겠는데 물어볼 거요?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가로, 거기 아래 볼까요? 1번. 자금 조달하고 입주객 제출. 이런 거 꼭 시험을 네 번 하는데 거의 안 내봅니다. 작년에 낼 줄 알더니 또 안 냈어. 그입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금 조달과 입주객을. 아까 3억 이상이고 투기 과열지구고. 게입니다. 이런 지역이 아니면 여기는 필요도 없고 게입니다. 신고를 해야 될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입니다. 여기다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되겠죠. 개업이 그러면 안 될 거고요. 매수인 게입니다. 매수인. 누가 대출 받을 거요? 누가 이사 갈 거요? 매도인도 아니고 입니다. 꼭 저기다 매수인인데 매도인이 이런 소리 하게 되면 말이 안 되죠. 그거 살짝 바꿉니다. 매수인이 정말 나도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 매도 X라고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단독으로 서명, 여기다 공동 서명 그러면 매도인이 돈 마련하니 그럴 겁니다. 매도인 이사 가니 뭐 둘이 같이 사니 이럴 겁니다. 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이 난 후에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누구한테요? 신고 관청에다가 제출을 하라. 여기서 함께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걸 같이 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같이 아직 못 내요. 아직 계획은 수립을 못 했어요. 그러면 따로 내라고 해서 분리해서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제출할 수 있다. 이걸 또 안 된다. 또 그럴 겁니다. 세종시장님은 마음이 태평양. 2번 보실까요? 매수인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을 서식이 따로 있다니까요. 제출하여 바로 제출하기를 희망을 하면은 매수인은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 꼭 있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쓸까요? 시험장 갔더니 없다. 그런 소리 나올 겁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신경 안 써놓으면 어렵습니다. 정말 번 것도 같다, 안 본 것도 하고 풀리든 말든 이러면 세월 다 가고 그 다음에 아주 시험 망치고 이러니까 자,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 이제 이놈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요 매수인 외의자 우리 계급을 얘기합니다.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는 우리 매수인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자 그리고 하려는 자, 그 하려는 자가 우리 개업이잖아. 하려는 자에게 그 다음에 거래계약이 언제 체결일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건 옛날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이내에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여기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 바꿀 것 같아요. 30일 아니면 40일 아니면 다른 숫자 얼마? 50일입니다. 50일. 그러니까 딱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생각하다가 열흘 전까지는 줘라. 안 그러면 이제 누가 가라 됩니다. 우리 개업이 갈 수도 없습니다. 50일 이내에 자, 이 50일을 꼭 숫자 바꿔서 시험 문제 꼭 내볼 만하니까요. 정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최근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시험 문제 등장 안 했습니다.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뭐해라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간 내에 그럼 51일 이내에 됩니다. 그럼 51일부터는 됩니다. 제공하지 않으면 여기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기다 시험장 갔더니 개업 공인조회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라고요? 매수인. 그래서 두 번째 앞쪽에 그 매수인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개업엑스 꼭 소설 쓸 겁니다. 개업공사가 별도로 아니라니까요. 매수인입니다. 50일 이내면 우리 개업인데 50일 넘어가고 51일째부터는 누가 가라고요? 매수인 얘기입니다. 매수인은 단독으로 자금 조달 하다 꾸물거리든 지각하게 생겼네. 입주 계획서를 뭐해라?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이게 하여야 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업이 갈 수 있는 것도 아예 아니란 겁니다. 왜 당신이 왔어? 매수인이 와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한다. 세종시장님 누구한테 커피 타준다고요? 매수인한테 됩니다. 우리 개업은 가면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옥상에 끌려가고 아주 먼지나게 얻어맞습니다. 51일째는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필증 발급 보실까요? 숨 넘어간다? 지체 없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고관청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은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여기도 지체 없이고 즉시는 아니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방법 볼까요? 요 신고 방법이 또 자꾸 나오는 겁니다. 신고하는 것도 모르면 어떡할 거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겁니다. 먼저 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가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근데 서명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덕 또 작년에 또 나왔네요. 그러면 제출은 그러니까 근무장이 빠졌는데도 또 나왔습니다. 제출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1인이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게임입니다. 공동 그러면 오른발 왼발 발을 맞춰갖고 둘이 가야 됩니다. 가다가 찢어지면 다시 써야 되고 그런 식이 됩니다. 뒤에서 보면 폼이 아주 볼만하고 이러니까 누가 낸다고요? 1인이 단독으로 냅니다.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거 떠낼 것 같아 아주 요즘 맞들렸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볼까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그 다음 국가 아까 이제 국가였을 때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아예 개인은 빠져라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그러니까 정말 아예 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매도인이 됐건 매수인이 됐건 간에 국가가 한 명이면은 아예 빠집니다. 그냥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서 누구한테 신고 관청에 내라. 매도 매수인이 개인이면 하여튼 그 사람 빠져집니다. 국가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 신고하러 가셔야 되는 꼭 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요? 신분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갑에 있을 건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권도 외국인 같으면 여권도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바로 신고관청이 어쩌라고요? 보여야 한다입니다. 몇 번 가더니 저 알잖아요. 그러면 옥상에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갈 때마다 무조건 신분증명서 끄집어 내려오는 겁니다. 은행도 그렇잖아요. 저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올 때마다 신분증 내놓으세요. 해갖고 신분증 확인하고 얼굴 맞는지 보고 그입니다. 너무 그냥 젊은 사진 붙여놓으면 만나 안 받나 막 째려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요게 이제 인터넷으로 저기 부동산 거래신고 여기 국토교통부에 가면은 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통해서 그 다음에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 부동산 거래계약이 이제 전자계약 그 얘기입니다. 체결되면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뭐한 걸로 체결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신고하면 신고서를 낸 걸로 옵니다. 거기도 뭐 인터넷으로도 자 서식이 딱 열리니까 거기도 자 인터넷으로 이제 접수한 것도 신고서 써낸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대충한 걸 본다. 떠내라고는 안 할 게입니다. 서식을 또 써서 내세요? 아닙니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도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에 신고서 제출.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던 자의 위임을 대리가 되냐 안 되냐입니다. 위임받은 자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뭐 대항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안 되고 바쁘면 갑을 대신해서 병이 됐다가 갈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입니다. 뭐 민법도 대리 많이 받잖아. 대리도 돼. 아래 보실까요? 근데 이제 서류가 정말 엄청 복잡해집니다. 왜 당신이 오셨어요? 매도 매수는 왜 안 왔어요? 위임장 그다음에 신분증명서 사본 여기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도 거의 안 내봤고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근데 신분증명서 여기 신분증명서는 매도 매수인 걸까요? 아니면 대리인 걸까요? 대리인입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그 다음 이제 서류는 이제 안 온 사람들은 서류를 만들어서 오라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 거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법 뭘까요? 여기 이제 매도 매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고서에 제출을 위임한 위임은 매도 매수인 쪽에 있었잖아요. 병 대타고 거기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잡필 서명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의 잡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필요하고요. 그 아래 보실까요? 자 위임했던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 거기입니다. 네, 매도 매수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를 하라는 겁니다. 서류만 정말 복잡해졌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고 신고서 제출을, 제출은 그 옆에 보시면 그 거래계약을 중개했던 기업공인사의 위임을 받은 누구도 가능합니까? 소속. 자, 시험 문제가 중개보존도 거래신고 대행할 수 있다. 맞아서 틀렸다. 거기도 헷갈릴 것 같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옆에다가 중개보조 X. 너는 커피를 타지 여기 왜 왔어 그럴 겁니다. 그냥 문이나 닫고 그러지 우리 운전이나 하지 여기를 왜 왔냐. 정말 자격증 없으면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도 못합니다. 콧바람도 못 센다고 했습니다. 바로 대응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명서 다 신고관청에 내면 되고요. 여기는 위임장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 매수인의 신분증명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필요 없다 합니다. 완전 개업하고 똑같다. 여기 정말 위임장하고 신분증명서 사본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의외로 중요 보이는데 거의 안 내봤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신고를 받아보니까 신고서 서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쓴것 같다. 그러면 누가
자료를 내봐라. 이것도 이제 거의 안 내볼 정도인데 보실까요? 신고 관청에서 그러겠죠. 보실까요? 결과 신고 받은 내용이 어떻게 누락되어 있거나 뭐가 좀 빠져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 특히 이제 돈 같은 거 저거 3억 정도는 가는데 2억 이렇게 이제 신고해 놓게 되면 이제 자료 내봐라 막 이럽니다. 국토교통부를 여기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자료 안 내면 3천만 원이나 과태료도 맞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무로 하여금 이제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79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거래당사 또는 우리 개국공사한테 거래계약서. 여기 뭐 박스로 있을 건데 쇼무제 거의 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거래대금을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뭐 통장사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주식 팔았니 뭐 적금 깼니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지금 누구였습니까? 개인 또 국장 그러면 안 되고 시도지사 그래도 안 되고 신고관청이기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저 앞에 누가 그랬나 라고 생각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신고관청이기입니다. 그냥 신고를 받은 관청이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제 막 중간중간에 들어왔는데 보고 보실까요? 신고 내용을 조사를 했던 신고관청은 그 조사 결과를 누구한테요? 시도지사한테. 근데 시험장에 가보니까 신고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막 건너뜁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문장이 좀 허전한 것 같다. 그럼 액수, 도지사는 모르셔도 되냐고 알아야지 됩니다. 전달.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 누가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여기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이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합니까? 보고. 라고 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리고 다시 누가요? 시도지사가 다시 또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기 매월 1회 한번 보실까요? 시도지사는 정말 아예 시험문제 나온 적은 없었다.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얼마 이상은요? 1회에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한테 그러니까 봐라 시장 군수구청장이라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보고한다.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해제 등의 신고가 계속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아예 그냥 요즘 그냥 흔적을 감췄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제 등의 신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건 안 해도 제재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 놔둬도 돼요. 하다 없어졌다. 그래도 계약금 중도금 치르다가 그냥 없어졌다. 그래도 신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제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고 안 하고 잔금 안 치르고 등기 안 하면 없어졌나 봐. 신고구청에서 아나 봐. 아니까 그냥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괜히 막 역공 뭐 날짜도 없잖아요. 언제까지 해제 등의 신고를 해라? 아니요. 안 해도 괜찮아. 게임입니다. 자, 먼저, 자, 1번을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 아까 제출할 때가 계약 체결하자마자 60일 철삭방정을 떨더니 이게 없어졌다고 신고하게 생겼네. 게임입니다. 여기다 제재 가해 놨으면 골칫게나 아팠을 건데, 나 안 해도 돼. 게임입니다. 뒤에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계 무효. 애초부터 막 효력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하자가 있었겠죠. 입니다. 무효. 그런 물건 자체가 없었거나, 입니다. 막 원시적 불능이거나, 그 다음에 취소. 없앤다고. 그 다음에 해제 등이 되면은, 옆에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나 이제 개업공사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에 해제 등의 신고서에다가, 근데 여기 이제 개업 공인주사가 근데 옛날에는 매도 매수인도 서명 날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매도 매수인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개업 공인주사는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 등에, 그러니까 거기 이제 또는 했던 것은 이제 직접 거래는 거래 당사자만, 그리고 만약에 개업 공인주사가 계약서를 썼으면 매도 매수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업 외에 매도 매수인도 서명 날인 해라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바꿔놓고 시험을 안 내봤습니다. 해제 등의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 여기입니다. 제출하여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느냐?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정말 다 쓰러졌습니다. 제출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다. 거기도 할 수 있다 꼭 박스에 놓으시고요. 하여야 한다. X. 그리고 해제 등의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해제 등의 확인서를 신고인한테 이제 즉시가 정말 다 없어졌습니다. 숨 넘어간다고 뭐 지체 없이 발급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하다 해제 등의 신고서 낸 걸로 볼 거예요. 온 걸로 볼 거예요. 이제 그 소리입니다.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등을 하면은 신고서를 낸 걸로 본다.
아까 부동산 거래신 거 처음에도 그랬었고 없어졌다 신고도 그렇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일곱 번째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는 정말 꼭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단독으로 낼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정정 신청하고 해지 등의 신고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내겠다는 소리 아닐 겁니다. 먼저 두 번째 줄에 잘못 기재입니다. 여기는 애초부터 잘못 기재가 돼. 나 김씨인데 박씨래 이러면 잘못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등기법에서 경정 변경 등기 말고 경정 등기입니다. 경정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거래당사자하고 개업공인사가 그리고 신고한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문제가 저렇게 박스처럼 딱 만들어놓고 다음 중에서 정정신청을 찾아보세요. 기억력 디귿해가지고 찾아보세요. 네 개가 다 맞는 것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아닌 것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그 해당되는 사항이 뭐가 됐다고요? 잘못 기재. 요 잘못 기재에다가 박스나 밑줄을 꼭 해놓으실까요? 잘못 기재가 됐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게 있었다. 그게입니다. 맨 나오던 무슨 숫자 같은 거. 그게입니다. 다음에 옆에 볼까요? 신고관청에다가 그 신고 내용을 정정을 뭐 할 수 있다. 여기도 신청 하 여야한당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아마 저렇게 22회 정도가 저 박스 문제 나와가지고 정정신청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가 저때 나오고 그 후에는 안 나왔어. 올해가 30회인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실까요? 자 먼저 거래 당사자가 뭐가요? 주소. 나 세종시 사는데 무슨 대전이라고 나왔네 얘기입니다. 어제 신고했던 사람이 대전인데 77만 개 수정 안 해갖고 그럴 수 있겠지 얘기입니다. 저 신고구청의 공무원이 그입니다. 수호서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요것도 뭐하다 정전시청에 들어가기입니다. 아직도 011 쓰고 있는데 01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잘못 기재가 됐다라고 고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뉴번에 거래 지분 뭐요 비율 비율이 잘못 나왔다는 겁니다. 50대 50인데 60 40일에 그러면 잘못 기재가 됐다고 정말 숫자 같은 거 잘못 기재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 디귿번에 이제 개업 공인사에 뭐라고요? 전화번호.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개업입니다. 첫 번째 기업번호는 거래 당사자고 그다음 상호나 사무소 소재지 그런 거 잘못 기재가 될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에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하죠. 아파트 샀는데 연립사대. 그러면 잘못 기재가 됐네요. 종류가 다양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민번에서, 근데 여기 이제, 중개사물 내 부동산 등의 소재지는 없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소재지도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보려고 시도합니다. 정말 소재지 없습니다. 지명 거대. 그랬었잖아요. 먼저, 지목. 지목은 28개나 됩니다. 넌 샀더니 밭 샀대. 잘못 나올 수 있잖아요. 지목. 그 다음, 면적. 면적의 숫자도 잘못 나올 수 있잖아요. 500인데 막 5000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리 지분. 지분 표시가 또 잘못됐네.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도 또 숫자인데 그것도 정말 잘못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다섯 개가 바로 뭐다? 정정신청. 좀 더 이제 약간 크다는 무슨 중도금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 이런 건 여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변경 신고하고 꼭 구분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한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서 자, 2번에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딱 하나는 둘이 다. 원래는 정정신청 나중에 신청할 때는 거기는 둘 다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한 명만. 왜냐하면 틀린 사람이 한 명이면 전화번호가 한 명만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틀린 사람도 거기다 서명 날인을 해야 될까요? 자 그거 아직 안 내봤는데 자, 2번 보실까요? 정정신청을 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꼭 안 낸 걸 내가지고 골탕 먹입니다. 개업공사는 발급받은 신고필증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필증에다가 그입니다. 신고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바로 수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정사항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정정 부분에다가 뭐 하라고요? 서명 또는 날인해서. 그 다음에 신고관청이 뭐 하면 된다? 그죠? 내면 된다. 그입니다. 신고서가 따로 있다. 신청서가 따로 있다. 그러면 X입니다. 거기다 바로 여기다 콕 해가지고 요거 잘못됐다고 거기다가 수정하라는 겁니다. 뭐 아깝게 종이를 따로 쓰냐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보실까요? 다만. 여긴 둘 다 나란히 손잡고 서명 날인할 필요 없다. 거래 당사자 주소나 또는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할 경우는 해당 거래 당사자 틀린 사람만. 입니다.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서 그러면은 기업번호에 있는 그거 말고는 다 서명 날인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서명 날인하여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해도 괜찮은데 뭐하러 안 틀린 사람은 같이 했냐고 라고 할 거니까 그 전화번호만 잘못됐다. 그럼 틀린 사람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하여튼 정정신조 꼭 시험문제 내볼만 하니까 다섯 개. 숫자 같은 거 잘못 기재가 됐다. 종류나 지목, 이런 것들도 다양하니까 들어갔었다. 소재지 안 들어갔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여덟 번째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나중에 뭐가 됐다? 달라졌다. 나중에 달라졌다. 그럼 저기 우리 등기로 치면 정말 변경 등기하고 똑같습니다. 애초에는 문제가 없어서 애초부터 잘못된 것은 경정 등기고 근데 여기는 처음에는 문제는 없었는데 나중에 뭐가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아주 굵직굵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나 개업공사는 신고한 내용 중에서 다음 박스에 여기 또 8개나 됩니다. 정정신청 5개, 요놈은 8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뭐가 되면요? 변경이 되면 저놈 이응이 또 숨겨져 있으니까 꼭 7개처럼 보이는데 8개 옆에 볼까요? 그리고 등기법에다가 자, 그리고 자, 등기 신청하기 전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변경신고를 하의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의한다는 아니다.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자, 등기할 때만 제대로 바로 잡아주면 되니까 정정신청이나 변경신고 안 했다고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보시면 박스에서 거래지분 뭐라고요? 지분 비율. 자, 거래지분 비율. 근데 나중에 신고할 때 자, 신고필증도 들어갈 건데 거기 잘못 기재가 됐으면 등기할 때 어려울 거예요. 자, 고수로입니다.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기업번에 자, 거래지분 비율 들어가고요. 근데 거래지분 비율이라고 니은번에 거래지분은 둘 다 있었습니다. 저기 앞쪽에 정정신청에도 있었습니다. 상황만 다릅니다. 자, 먼저 앞쪽에 정정신청에서 거래 지분하고 그 지분 비율은 두 개가 나란히 있었다고요. 그때는 애초부터 잘못 기재가 된 거고 여기는 50대 50이었는데 비율을 바꿨습니다. 친구가 돈이 없대. 그럼 내가 74 할게. 너는 34라.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바꿀 수도 있잖아요. 상황만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기업분하고 니은번 두 개 묶어놓고 정정신청에도 있었어 라고 한번 같이 써놓으셔야 된다. 근데 상황이 달라. 아까는 잘못 기재된 거고 요거는 바꾼 거고 나중에입니다. 저 친구 왼수가 돈이 없대. 내가 많이 산다고 입니다. 나 돈이 없어? 친구가 많이 샀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귿번, 공동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인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신고 안 되는데, 신고 돼. 그럴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왔습니다. 제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교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옛날에 문장이 또 좋긴 했습니다. 추가 교체는 안 돼. 그 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더 말끔하게 써놨을 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1번 볼까요? 거래상 부동산 등이 다수였을 때, 여기 이제 물건입니다. 부동산 등에 뭐라고요? 변경. 자, 변경이 여기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도 뭐라고요?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거기도 이제 고소리가 또 뭔 소리여 해갖고 이제 또 헷갈리니까 아까 이제 다수. 야, 디귿번에 다수. 여기서 이제 사람 자체가 아주 여러 명이다 해서 다수. 자, 여기서 이제 공동 매수였을 때 이제 다수에 우리 이제 매수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였을 때 바로 일부 매수인의 변경입니다. 일부 매수인의 변경계입니다. 매수인의 변경이다. 계입니다. 먼저 매도는 안 다르겠죠. 근데 같이 살 사람들이 막 누가 좀 빠지거나 그러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자 먼저 신고는 이제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갑하고 누가고요, 을하고 병이 계입니다. 근데 병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다음에 변경 될까요 안 될까요? 변경 될 거냐 안 될 거냐. 먼저 첫 번째 갑하고 그다음에 을하고 그다음에 병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정이 하나가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이제 달라졌을 때 이렇게 변경했다는 겁니다. 100평을 해가지고 뭐 병이 돈이 없대 그러면 네가 반 더 주든지 해가지고 종이 하나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요거는 변경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갑자기 없었던 병 위에 정을 추가시키면 된다 안 된다 추가 안 된다. 세종시장님 애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정말 없었던 정이 들어오면 당신 누구셔 해갖고 신고 자체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정말 애 떨어져갖고 저기 땅바닥에 굴러다닙니다. 바로 추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제가 이제 깜짝 놀랐고 애 떨어졌네요 그랬더니 그냥 저기 땅바닥에 막 굴러다닌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셔갖고 그냥 아줌마들이 별소리 다 합니다. 바로 뭐라고요? 추가
추가 교체는 된다, 된다,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가는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세 명,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게임다. 요거 안 돼, 게임다. 두 번째, 자꾸 이제, 된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가. 그리고, 을. 병이 병나서 빼버리고, 정으로 바꾸고, 요거 된다, 안 된다? 3대 3 될 것 같은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선수 바꾸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이것도 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장 아주 편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했습니다. 그때는 추가 교체는 안 된다. 그 문장을 저렇게 달리 바꾸만 나왔습니다. 교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선수도 바꾸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 누구셔? 해갖고 또 세종시장님 애 떨어져.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정말 병이 병나서 빼버리고 갑하고 을만. 이건 된다, 안 된다? 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줄어들라고. 지금 세 명인데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요 소리입니다. 줄어들라고. 그다음에 자, 네 번째 그 월병 다 빠져. 월병 다 빠져. 누구? 갑. 요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요건 된다는 겁니다. 요게 된다고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두 개가 바로 제외. 이렇게 제외. 세 명에서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뭐 다 빠져버리면 말이 안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빠져서 뭐가 됐다? 제외. 이렇게 제외가 되면, 그러니까 추가 교체가 안 된다는 소리가 요 한마디로 그냥 말끔하게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요 소리나 같은 소리인데 어차피 제외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빠져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물건도 ABC로 표현해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아. 갑자기 없었던 D가 들어오면 안 되고 C를 빼버리고 D로 뭐 시들시들하다고 빼면 안 되고 입니다. 그냥 A만 아니면 AB만 이런 식으로는 돼도 일단 여기도 제외되는 건 돼도 추가나 교체는 안 된다. 이거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안 되는데 자꾸 된다고 우기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시군고 바쁘대니까 고스레 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보 보실까요? 중도금 그리고 잔금. 돈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지급일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읍번에 면적. 여기도 이제 면적.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면적 자체를 좀 바꿨다입니다. 가불이 50평 그랬었다가 60대 40으로 좀 바꿨다기입니다. 면적. 뭐 자고 일어났더니 면적이 달라졌어요. 이런 건 말이 안 될 거입니다. 자, 10번에 거래 가격. 거래 가격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2억 9천 해갖고 2억 8천으로 깎았다. 라고 해서 거래 가격. 그리고 요 10번 옆에다가 여기다 거리기에서 4번이라고 써놓으셔야 됩니다. 8개 중에서 딱 하나는 거리기에서 4번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10번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번 계약의 조건이나 계약 없었던 조건이 갑자기 생겼거나 아니면 생겼던 있었던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을 없애거나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하여튼 조건 기한도 여기도 변경 신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 이윤번 그 다음에 시옷이나 그 다음에 미음 중동 잔금 그리고 니은 디귿하고 니을 이런 놈들은 아까 정정 신청이 없었다. 정정신청이 없었다.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아까 면적도 지명 거대할 때 면적은 있었잖아요. 그렇게 없었던 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박스에 막 섞여져 있습니다. 아마 올 정도 되면 꼭 나올 것 같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또는 개업공사는 변경신고서에다 그러니까 여긴 신고서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달라진 거니까 그 신고서를 보면 왼쪽에 변경 전 그리고 오른쪽에는 변경 후 이런 식으로 전과 후를, 거기는 아까 잘못 기재된 거니까 신고필증에다가 콕 했었는데 정정신청은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신고서. 거기 첫 번째 끝에 지금 박스 아래쪽에 신고서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여기서는 신고서 없으면 변경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냐고 왼쪽, 오른쪽에다가 나눠 쓰라고. 이렇게 자세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하여 이제 신고 관청에 낸다. 그리고 아까 이제 거래계약서 가지고 와. 고소를 합니다. 면적. 자, 면적의 변경 없이 여기 나오잖아요. 거래 가격이 저기 15번에 보이죠? 거래 가격이 변경되면은 거기다 써놨을 건데 거래계약서 4번. 등 다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15번에 있는 거래 가격이 변경되면 거기는 거래계약서 4번을 뭐라고요? 첨부하라. 정말 3억을 2억 9천으로 깎으니 보고 싶네. 고소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수정을 했거나 새로 계약서를 썼거나 그러니까 그거 좀 보자는 겁니다. 정말 금액 바꾼 거 맞아? 그겁니다. 일단 의심도 들을 게 많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숨 넘어간다. 지체 없이 나오고 쪽입니다. 그리고 변경사 확인하고 여기죠. 지체 없이.
정정진정 병종신고 하고 그 다음에 신고불증 지체 없이 발급을 해라. 하다 즉시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때 임시업무제 나왔는데 구축 운영하는 사람 누구요? 자, 지금 아니다시피 합니다. 누구라고요? 국장. 괜히 또 여기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 돈도 없는 것이 이런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지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국장이어야 됩니다. 여기 옆에 세종시에 있는 국장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니까 2번, 또 여기다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애들은 널리고 폼도 안 나게 국장이 검증이 나고 계시냐? 그입니다. 신고를 맨날 받아보는 사람이 검증을 해야지? 그입니다. 저 집 2억, 3억이 맞아. 그입니다. 자, 먼저 신고 관청은 신고를 받은 바로 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해서 그리고 적정성을 검증할 사람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다 국장 X. 저 위에는 시장 X라고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써봐야 금방 보여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그리고 결과도 이제 통보하라고 했는데, 자, 검증 결과를 부동산 소재지관은 세무관서장한테 여기다 뭐 당시 뭐 어디 무슨 등기소장이라든지 엉뚱한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세무관세 장에게 그게입니다. 아니면 또 시도지사한테 여기는 안 나옵니다. 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 통보를 받은 누군요? 세무관세 장은 세금 활용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국세나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를 위한, 근데 여기다가 국세, 그럼 시장 그려놓으면 자, 국세에 해당되지 않을 거고, 국장, 그럼 또 지방세에 해당되지 않을 거니까 두 개 다 해당되는 사람은 세무관서, 세무관서, 저기 세무서 그 얘기입니다. 바로 자, 부과를 위한 가세자료를 뭐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하여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다. 거기 할 수 있다. 꼭 박스 좀 해놓으실까요? 저기 구축 운영도 하여한다. 검증도 하여야 한다. 통보까지도 뭐라고 했습니까? 통보도 하여한다. 마지막에는 뭐 한다고요? 꼬리 팍 내렸습니다. 뭐 하든지 말든지 여기는 할 수 있다. 하여한다가 아니요. 하여 우리 법령에서는 다 쓰러져라. 할 수 있다. 하여한다. 아주 그냥 내놓고 장난합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심하다가 아니다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네 번째 바로 자, 검증 절차나 구축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은 누가 정한다? 국장입니다. 또 여기다가 시장님 그러면 안 되고 게입니다. 그럼 어느 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답니다. 국장이 해야지 게입니다. 그리고 자, 특례 쪽으로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그리고 여기도 뭐 너무 쉬워서 그냥 가끔 지금 시험 문제는 안 돼. 검인을 받으면 여기도 이제 신고하면은 검인을 또 받으라고 할 건가 게입니다. 당모가 이제 개대가리 그 검인입니다. 자, 먼저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우리 매수 는 뭐라고요? 정말 그 검인의 여섯 개 다 들어갑니다. 아까 아주 넘쳐납니다. 자, 그러면 검인은 뭐 한 걸 봅니까?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엉뚱한 소리가 신고 표정을 받아도 검인을 또 받아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입니다. 나 들렸다입니다.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시니까 이제 이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토지 거래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놈은 자주 냈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아도 토지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의제가 안 된다 그럽니다. 정말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한다. 그리고 검인 받을 필요는 없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아도 뭐 한다? 신고한다. 신고한다가 맞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째까지 볼 건데 500만 원이나 과태료에서 나올 거예요. 다음의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아니 된다. 이상하냐고. 자, 먼저 보실까요? 자, 매도 매수인 그런다. 거래 당사자가 개업 공인주사라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 사람 너무 엉뚱하죠. 매수인 등기를 하지 말지요. 그럼 이중매매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건데 왜 등기를 안 해? 너무 엉뚱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된 내용을 이제 요 소리를 많이 하겠죠. 불쌍한 표정하면서 3억짜리 2억으로 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짓 된 내용을 모아들어 신고하도록 요구. 자, 큰일 나겠죠. 3억짜리 2억으로 처음엔 아주 좋았을 겁니다. 은발에다가 오줌 넣었을 때 그때는 따뜻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발을 잘라야 됩니다. 자, 업계 없어 쓰면 정말 차라리 나올 건데 나중에 6억으로 뛰면 이제 나중에 막 40% 50% 얻어맞을 세금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상한 요구하면은 그거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 의무자도 아닌데요.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달래요. 막 매매 계약서 하나 써달래요. 그 대출 받으러 가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막 보수 100만 원 준다? 1000만 원 줘도 안 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거짓된 내용의 신고를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고, 그 요구한 사람도 500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자, 거래 신고에 대해서 거짓된 신고를 조장.
하거나 뭐한 사람, 방조하는 사람. 매듭에 있으면 가불인데 병이 옆에 붙어갖고 자꾸 옆에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러면 조장이나 방조인데 여기도 500만 원 약화 들어. 그러니까 저런 3번 같은 거 예전에 없었는데 이제 자꾸 등장했습니다. 2번, 3번은. 지금 이제 500만 원 약화 들어서 볼 건데 그것도 하지 못할 금쟁이다. 자, 여기까지 모시고 하다 여기까지에서 몇 개 나온다? 두 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외국인 저기 취득은 아주 간단하면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입니다. 외국인도 취득하니까 뒤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돈이 되는구요. 우리도 정말 신경 써봐야 됩니다. 경매로 가서 낙찰 받아야지. 그러면 아주 여기는 크게 돈이 될 겁니다. 국가가 돈 된다고 알려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